예.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요, 조주빈은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아이를 살해하는 걸 다른 사람과 모의했다는 혐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좀 충격적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아동 청부살해 의혹인데 보니까 조주빈 말고 포함해 조주빈 일당이 30대 여성에게 복수를 하려고 딸 살해를 음모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모든 범죄에 이렇게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그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그 뽑아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30대 아이를 가진 그 여성에게 지속적인 상습폭 협박이라든가 이 어떤 그 언어적인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상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에 출소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그 강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여성이 자기를 고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로 이 조주빈에게 그 의뢰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좀 살해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상황에서 그것까지도 이번에 그 범죄를 계획을 하고 물론 이제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을 예비하고 업무하는 그런 그 혐의가 있다는 것까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거잖아요. 지금 400만 원 오갔고 실제 어린이집 확인했고 주소까지 찾았다는데 이 정도면 살인 공모 혐의 뭐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보면은 살인 예비 음모겠죠 일종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살인을 행위를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인 행위를 시도해서 들어가서는 살인 미수인 건데 그거 아니고 살인 계획까지 짠 거니까 저 정도면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아하 그 정도가 되는군요. 지금 이 성착취 동영상 유포 뭐 제작 이 혐의 말고도 글쎄요 청구 살인 의혹까지 받고 있는 조주빈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어쨌든 지금 조주빈을 둘러싼 혐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도대체 어느 변호사가 선임될지도 참 관심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보도를 찾아보니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가 곧바로 사임했다라는 걸 제가 접했었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선임하고 사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이 원래 선임됐다가 지금 사임한 변호사가 그 로펌에 뭐 디지털 포렌식 센터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 변호사가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디지털 포렌식을 좀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했다면 조주빈 입장에서 아마 조주빈의 의도는 그럴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이 텔레그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텔레그램의 본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을 거고 최소한 이 조주빈의 휴대전화 또는 뭐 PC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 이 대화방에 오갔던 영상 대화내 이게 이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아마 조주빈이 지웠다고 하면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다투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는 그 증거만 있으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니까 다른 건 다툴 여지가 없는 거죠. 뭐 양형사도 없고 결국 중요한 건 그거 증거 능력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웠다면 그거를 복원하는 과정과 입수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쟁점이 될 거니까 아마 그걸 잘 아는 변호사를 뭐 선임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임한 이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걸 지금 온 국민의 공정, 대통령, 경찰청장, 정치권, 언론 누구 하나 지금 이 조주빈을 두둔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맞는다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 여론의 따가운 눈치 때문에 바로 사임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변호인은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달랐다 조주빈 가족이 주장하는 것과 해서 그래서 결국 사임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은 잡혔고 이렇게 신상까지
공개가 됐지만 절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박사방의 원조격인 갓갓을 찾기 위해서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조집을 향한 거친 말을 퍼부은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러면 N번방, 이 박사방 논란을 발본색을해야 되는데 이동현이 문제는 네. 이 갓갓이라는 거의 뭐 이 박사방이 시초가 된 N번방 만든 사람 이 FBI랑 공조하는데 쉽게 지금 잡을 수가 없나 봅니다. 우선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조주빈과 갓갓 왓치맨이 그러니까 3대 악마라고 지금 그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데 아, 왓치맨은 뭘 한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그, 저, 양진호 회장이 그 웹하드를 통해서 그 음란물 유포하다가 문제가 된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정준영 씨 등이 그 카카오톡으로 역시 그, 아, 본인들, 자신과 관련된 그 음란물 유통하다가 논란이 됐던 게 그 기억날 텐데, 당시에는 그 웹하드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 SNS 영역으로 가져와가지고, 아, 이런 그 끔찍한 사업을 시작한 판을 만들어준 사람이 왓치맨입니다. 말하자면, 그 이 더러운 비즈니스의 플랫폼을 깔아준 사람이고 그렇죠. 그 플랫폼 위에서 처음으로 이 음란물 사업을 한 사람이 갓갓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걸 이어서 이제 조주빈 씨가 했는데 왓치맨은 그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그 범행과 관련된지 몰랐기 때문에 검찰이 그 일단 그 3년 6월을 구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재수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 아 갓갓은 거기서 지금 그 사업을 하다가 지금 뭐 잠적을 했습니다만. 아, 들리는 얘기로는 판을 깔아준 그 왓치맨도 구속이 되고 그 후에 판을 벌린 그 저기 조주빈 씨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각각 또 거의 지금 수사망이 좁혀가지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아마 그 체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3대 악마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이 조주빈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뭐 국민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지만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찍어도 3명 가운데 1명만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과 공포는 글쎄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는데도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떤 분께 채팅이 오더라고요. 통이 아예 다 해도 생각이 없냐고 돈을 보내줄 테니 뭐 계좌를 달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미 제 얼굴이랑 목소리, 제 개인정보가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이 이 정보 가지고 협박을 할까봐 밖에 나갈 때 완전 꽁꽁 싸서 풀모자 갖고 그 여름날에 꿈을 말면 자기 전에 갑자기 문득 생각을 만약에 내 영상이 갑자기 공개돼 갖고 카톡에 수만 개가 오고 SNS에 퍼져있으면 어떡하지? 글쎄요, 이제 뭐 조주빈이나 뭐 갓갓, 왓치맨에 대해서는 케이스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성착취 영상 찍어도 3명 가운데 1명만 실형을 받았다. 왜 이런 선처가 있었던 겁니까, 정대 국장? 사실은 이제 아동청소년법 보호법에 보면요. 그게 아동음란물을 제작하면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법 자체는 상당히 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이 N번방과 관련해 N번방이라고 하면은 거는 이제 1번방에서 8번방까지 지금까지 만들어졌다가 이제 없어지는 걸 폭파한다라고 여기서 은어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없어졌던 그런 방들이거든요. 예. 그런 방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사해가지고 검거한 사람이 124명인데 구속자는 18명뿐이 안 돼요. 쉽게 왜 그러면 이렇게 구속자도 적고 실형도 적느냐. 가장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한 10개 방을 만들고 한 100개 방을 만들었던 근데 실제로 범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 하루 만들었다가 폭파되는 방도 있고 3일 만들었다가 폭파되는 방도 있고 그때그때 그때 100명 만들었다가 회원 100명 했다가 10명 만들었다가 없어지는데 그걸 다 수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 걸린 사람은 아 초범이다. 그리고 여기 24세 조주빈이잖아요. 24세? 아, 20대 지금 처음에 이제 처음 사위에 들어오는 사람 감옥에 오랫동안 가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도 이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엄격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이 특수본까지 가동해서 엄벌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 끔찍한 N번방의 세계는 지금도 경찰을 비웃듯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기세를 누가 보이면은 서로 독려를 해주거든요. 막 뭐 FBI에서도 포기한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절대 안 뚫린다. 막 쫄지 마 얘들아, 많아야 5년 이상은 안 받겠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끼리 막 정리도 해놨어요. 이전에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뭐 집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얘네들한테는 그 대의식이라는 게 없거든요. 보통 이제 관전자들은 그냥 야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소비하고 희롱하고 끝이에요. 오 교수님,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쫄지 마, 잡혀봐야 5년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심지어 지금도 이 성착취 동영상을 사고 판다, 성업 중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아까 저게 오전에 조주빈이가 나와서 그 피해자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진정을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이제 서로가 다독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혼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대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나중에 잡혀봐야 5년이다, 쫄지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이유는 예. 그것은 이제 현재 우리가 또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이 약하다는 것을 바로 범죄자들이 농락하고 우롱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그 지금 법을 바꾸고 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그 해결해야 될 지도층이 너무 이 문제를 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에서도 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 왜 흐지부지 넘어갔냐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그 중요한 문제인지 인식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도 많은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그 취재를 했는데 문제 제기를 20대 여기자들이 해가지고 데스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등장이 된 거고 예. 이 문제가 그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 남성 특히 그 저 사회 지도층들이 모른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웹하드에서 받는 영상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그건 단순히 그 이전에는 그냥 음란물 있는 걸 봤다면은 지금은 과학적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단순한 음란물에 만족을 못 하고 더 심한 이런 음란물을 요구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성 사회에서 예.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반드시 발본색을 해야 됩니다. 조주빈은 지금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정말 끔찍하고 악랄한 그 N번방은 지금도 성업 중이라는 현장 목소리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워낙 희대 사건 그리고 오늘 국민적 관심을 가장 크게 받았던 인물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조주빈이기 때문에요. 실시간 댓글을 일찌감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언론사 사장이 저런 친구에 협박당하고 돈 뜯긴 사실이 웃기고 슬플 뿐이다. 예. 박 사장 회원 모집 8급 공무원 아저씨 직위 해제되나 파면시켜라. 예. 어떤 조치가 내려지겠죠. 여기 가담한자 모두 공범입니다. 금악에서 웃었던 사람들 모조리 공개하세요. 예. 살해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예, 뭔가 있으니까 큰 돈을 줬겠지라는 댓글 마지막 볼까요? 25살 어린 사람이 뻔뻔한 악마가 됐다. 태형을 부활시켜서 100대 군장을 쳐라. 국민적 공분과 의문점들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이 소식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